그 다음에 이제 교재 66페이지 보시면은 이제 CAD 모델 취득 방법이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이제 자, CAD 모델 취득 방식은 앞에서 말씀을 많이 드렸지만은 CT라든지 MRI라든지 초음파를 제외하더라도 일상에서 많이 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이제 CAD 소프트웨어를 이용해서 바로 여러분들이 바로 이 도면을 그리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도면을 보면은 아주 복잡하게 돼 있는데 실제로 도면 그리는 사람은 하나에 이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시간을 많이 투자해야 됩니다. 시간을 많이 투자해서 그렇다고 기능을 많이 아는 것도 아니고 일반적인 기능만 알고 있더라도 여러분들이 하나씩 하나씩 그리다 보면은 그 다음에 그린 부품을 이제 어셈블리 하면은 이런 부품은 그런 대로 쉽게 만들어집니다. 우선 시간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CAD라는 것을 이제 안 해보시면은 좀 어렵다 생각되는데 요즘 3D CAD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사용하기 쉽게끔 되어 있습니다. 사용자가 아주 친하게 사용할 수 있는 거, user friendly 하는 게 이게 소프트웨어 개발 업자들이 아주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분야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원하는 형상이 만약에 이런 형상이 있다면은 이런 것들을 이렇게 CAD로 그리면은 우선 좋고 그 다음에 CAD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에는 아주 비용이 고가입니다. 고가. 이 상업용으로 사용하는 것은 굉장히 비싼데 근데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한다 그러면은 무료로 있습니다. 무료. Free of charge에서 무료 소프트웨어가 참 많아요.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적절히 사용하시면 됩니다. 혹은 이제 CAD 모델을 사용하기 싫다. 그러면은 웹사이트를 검색해 보면은 여러분들이 아주 많은 모델을 획득할 수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구상하는 혹은 구상하지 못하는 어떤 형상이라든지 디자인이라든지 어떤 신기한 형상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이 웹사이트를 방문하면은 이것도 무료로 수만 개의 모델을 이렇게 취득할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이점이라 볼수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퀄리티 굉장히 높은 것들은 요 그림은 이제 터보 스퀴드라는 요 사이트에서 그림을 인용을 했는데 요런 저 3D 모델 같은 경우에는 아마 돈을 주고 구입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무료로 하는데 Thingiverse라는 요런 사이트를 방문하면은 거의 다 무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자유자재로 다운받아서 여러분들이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 CAD 할 시간이 없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다운받으셔도 됩니다. 제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서 어떤 파일을 STL로 다운을 받습니다. 받은 후에 어떤 재미있는 형상의 그림이다, 모델이다 그러면은 요걸 가지고 또 편집이 가능합니다. 3차원적으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GBrush라는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이렇게 다른 형상으로, 다른 얼굴로 혹은 다른 형상으로 쉽게 변화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이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에는 뭐냐 하면은 조소를, 그러니까 진흙을 가지고, 찰흙을 가지고 어떤 형상을 만드는 거. 형상을 만드는 것을 이제 PC로 그걸 만드는 작업하고 똑같습니다. 그냥 저 어떤 얼굴 형상이 이렇게 있다 그러면은,
이런 것들을 여도 찰흙을 바르듯이 하나씩 추가하고 빼고 잘라내고 그런 게 해서 그런 과정을 거쳐 가지고 얼굴을 이렇게 형성하는 소프트웨어가 GBrush입니다. 요즘은 여러분들이 혹시나 새로운 소프트웨어에 도전한다 하면은 그렇게 겁먹을 필요는 없죠. 유튜브에 보면은 여러분들이 원하는 웬만한 소프트웨어는 전부 잘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대로 따라하기만 하더라도 금방 여러분들이 취득할 수가 있습니다. 대신에 3D 프린팅을 약간 넘어서 이야기해 보면은 이런 모델링만 잘한다고 이게 기계하면은 이제 기계 설계죠. 뭐 회로 설계도 있고 많지만은 기계 분야에서는 어떤 기계 부품 설계를 할 때 이런 모델링만 한다고 설계가 아닙니다. 실제로 여기에 설계라면은 이 형상을 어떻게 해야 효율적으로 잘 구동이 될 수 있는지, 혹은 재료는 어떤 것들을 해야 될지, 뭐 열처리는 뭐로 해야 될지 그런 것들을 쭉 따져보는 게 이제 설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공학이라는 걸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 공학적 지식 속에 토대로 해서 어떤 형상을 구현하면은 그 부품은 어떤 내구성도 좋고 강성이나 강도를 잘 유지하면서 여러분들이 작업을 어떤 유익하게 만들어 둘 수 있는 도구로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3D 프린팅 종류 및 작동 원리에 대해서 앞에서 간단하게 설명드렸지만은 지금은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보면은 우리가 앞에서 SLA, SLS, 그 다음에 FDM, LOM 요런 최소한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정도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을 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있고, 그 다음에 제일 먼저 발명됐던 게 SLA 타입, 그 다음에 FDM, SLS, 이런 순서대로 되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뭐 이런 SL 하면은 스테레오 리스토그라피 애프라이터스, A를 약간 빼도 되지만 애프라이터스 빼도 되지만은 이런 약자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한번쯤 공부를 해 두는 게 좋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SLA 타입에서 DMD, 디지털 미러 디바이스라고 MEMS 기술을 이용한 거울을 이용하는 게 DLP 타입의 SLA 타입, 어떤 광경화성 수지를 이용해서 어떤 3D 프린팅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FDM 타입은 여러분들 다 잘 아시고 Fused Deposition Modeling이라는 약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Selective Laser Sintering 해서 이거는 이제 파우더 베드에 파우더를 이게 어떤 통에 담아 놓고 이 위쪽에 선택적으로 레이저 고열을 조사하면은 이렇게 그 부분만 소결이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좀 더 소결은, 자, 소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열을 가해서 붙이는 건데 이런 것들이 기운 같은 게 많이 있어요. 소결하고 나면은. 그런데 SLM은 뭐냐면은 완전히 더 녹여가지고 기운을 완전히 없애버리고 완전체로 녹여버리겠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어떻게 보면 SLS라고 방식은 똑같습니다. 뭐 레이저 인텐스트리라든지 그런 조건이 파라메타가 바뀌는 것이지. 그 다음에 이제 EBM 또 보면은 레이저 대신에 전자빔을 사용했다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Laminated Object Manufacturing에서 LOM 방식은 여러분 집에서 되죠. 어떤 책받침이라든지 종이를 하나하나 이렇게 재단을 해가지고 하나씩 붙여서 올리면 됩니다.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힘겹고 무식한 방법 같지만은 그래도 이건 예전부터 유용하게 잘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 페이지에서는 3D 프린팅의 종류하고 작동 원리에 대해서 표로 나타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적층 방식으로 분류를 한 것입니다. 자, 우선 보면은 이제 압출형. 압출형은 영어로 하면은 extrusion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FDM 타입을 많이 보셨겠지만은 자, FDM 타입을 보면은, 자, 필라멘트가 이렇게, 1.75 파이가 직경이 요 정도 된다 치면은, 자, 요 정도 노즐에, 이런 형태의 노즐이 있다. 그러면은, 여기에 이제 열원을 가합니다. 열원. 이거는 보통 190도에서, 210도 사이에 열을 가하면은 PLA 수지 같은 경우에는 수지 종류입니다. PLA 수지 같은 경우에는 바로 여기서 녹으면서 이렇게 쭉요 뒤에서 힘을 가하면은 쭉 힘이나 압력을 쭉 가하면은 이렇게 쭉 토출이 됩니다. 토출되면서 바닥에 이렇게 쭉 이렇게 쌓입니다. 이렇게 적층이 되는 수위가 FDM 타입인데. 자, 여기서 조금 더, 심도 있게 말씀드리면은 뭐냐면은, 자, PLA 수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영어로 하면은 뭐랍니까? 우리가 일반 사람들은 플라스틱. 조금 약간, 사철 쪽이라든지 플라스틱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폴리머. 이야기하고. 고분자라 이야기하고, 매크로 마르큘러, 고분자라고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현장에 가면은 어떤 수지, 혹은 레진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면은 요 수지 같은 경우에는, 열전도 계수가 한 0.2W per K 정도가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 여기 보면은 노즐을 만약에 황동으로 만들었다. 그러면은 황동은 300에서 400 와트 퍼 미터 K 정도의 열전도 계수가 있습니다. 그렇단 말은 열전도 계수가 크다는 것은 열을 잘 전달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열 확산 계수가 low Cp 분의 K라는 게 있는데, 요게 지대한 영향을, 열전도 계수가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열전도 계수만 갖고도 이야기를 해도 됩니다. 비례하기 때문에. 자, 그러면은 0.2고 황동이 300이면은, 거의 우리 수지는, 이런 수지는 단열재에 가까워요, 단열재. 단열재에 가깝다는 것은 뭡니까? 이렇게 수지 두께가 두꺼워지면은 표면은 금방 열을 금방 받든지 냉각이 되는데 이 안쪽까지 전달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필라멘트 같은 경우에는 직경이 1.75mm다 그러면은 두께가 직경이 작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어느 정도의 용융이 됩니다. 커버가 됩니다. 이렇게 하더라도. 그런데 여러분들 나중에 사출이라든지 이런 데 보면은 이런 데 스크류 갖고 이렇게 합니다. 요거는 이제 쉬어 히팅이라고 전단 발열에 의해서 70%를 녹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참고 삼아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열전도 계수라든지 이런 걸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그냥 단순하게
모델링해서 출력만 하는 게 아니고 3D 프린트에 대한 심도 있는 지식을 가지고 개발자라든지 전문가가 되라는 의미에서 자꾸 좀 길게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자, 분사형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은 어떤 잉크젯 프린트 헤드 같은 거, 저기에서 미세하게 광경화성 수지를 쭉 분사를 하고, 그 다음에 광경화성 수지는 빛을 받아야 경화가 되지 않습니까? 그 파장태에 반응하는 게 이제 UV라 그러면은 UV, 울트라바이올렛에서 자외선이라 그러면은 자외선을 뒤에 쭉쭉 분사를 해서 쭉 가면은 뒤에는 빛을 이렇게 쭉 조사하면서 따라가면 어때요? 같이 한 몸체로 여기는 분사를 하고 여기에는 빛을 이렇게 UV를 계속 조사하고 있으면은 분사하고 바로 굳어버리고 이렇게 해서 하는 게 이제 폴리젯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광조형은 이야기했더니 자꾸 이야기하지만은 SLA 타입 말씀을 드렸고 소결형은 이제 SLS, SLM 여기에는 이제 수지도 있고 금속도 있고 세라믹도 있습니다. 대부분 다 이렇게 사용하고 자, SLA라든지 이런 것들은 수지가 주로 사용되고 FDM 타입은 이제 필라멘트를 만들어서 이렇게 넣으면 되기 때문에 처음에는 고체로 있다가 나중에 어떤 열을 가하든지 다른 걸 해서 이게 용융 상태로, 유동 상태로 만들어주면 쭉 적층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음식 같은 데도 됩니다. 수지 같은 데도 되고. 근데 이 금속을 적어 놓은 이유는 뭐냐면은, 금속은 순간적으로 어때요? 알루미늄 뭐 650도, 용융점이 순처리, 처리 보면 1530도인데, 이런 것들을 바로바로 녹여서 넣기가 굉장히 까다롭잖아요. 그렇게 해서 여기 금속을 적어 놓은 이유는 뭐냐면은, 필라멘트를 만들 때, 이 선을 만들 때, 여기에 금속 파우더를 집어넣고, 그 파우더를 넣고, 여기에 바인드. 바인드라면은 결합제란 뜻이죠. 그 다음 공학에서 모든 어떤 주재료를 묶어주는 걸다 바인드라고 이야기하시면 다 됩니다. 자, 바인드로서 이제 폴리머, 수지라든지 레진을 여기에 넣어주면 어때요? 금속은 안 녹더라도 여기에 금속하고 같이 있는 수지는 녹아버리지. 수지는 녹아버리고 그 수지 녹은 데 따라서 금속 파우더는 안쪽에 함침되어 가지고 동시에 이렇게 유동이 되잖아요. 유동이 되면서 이렇게 적층을 한 후에 반드시 파우더는 이제 디바인딩하고 디바인딩이라면은 바인더를 제거를 한다는 거지. 제거한 후에 남은 이제 어떤 메탈 파우더로 형성된 어떤 형상을 가지고 불로 이렇게 소결을 해줘야 됩니다. 이런 작업이 필요하다는 거. 자, 그 다음에 고에너지형이 있는데, 요거는 나중에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메탈 파우더를 동시에 알갱이로 분사하면서 바로 레이저로 바로 그 자리에서 바로 녹여버립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방법들. 라미네이션은 LOM 이렇게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